삼국 가운데 가장 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있었던 백제. 농업을 바탕으로 쌓은 경제력과 대외무역은 삼국 중에 으뜸이었다. 그리고 고대 동아시아 강국으로 성장해 나간 백제의 위상.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에 자리 잡아 고구려와 신라의 압박을 받으며 숱한 전쟁을 치러냈다. 원래 백제는 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한때 이제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서 한성을 상실하고 명초를 이제 빼앗겨버리고 말았지만 원래의 백제, 강한 백제를 회복했다. 해전으로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백제는 찬란한 문화 강국이자 해상 교류 왕국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한다. 백제는 늘 이제 개척 정신이 이제 있었고 또 한편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술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려 하는 어떤 개방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과학을 바탕으로 한 백제만의 건축 기술이 있었다. 돌을 나무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석조 기술과 수학, 토목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진 백제만의 기술. 700년을 화려하게 꽃피웠던 백제의 건축 기술이 펼쳐진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백제 유적지 발굴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백제사는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찬란했던 불교 문화와 뛰어난 기술력까지 갖췄던 백제. 그러나 출토되는 유물이 적은 탓에 지금껏 저평가됐던 백제가 발굴 작업을 통해 비로소 포문을 열게 된 것이다. 발굴을 통해서 백제 시대 유물이 쏟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 이곳이 백제 왕성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인 증거로서 백제 왕도를 찾아내는 첫 계기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발굴 작업은 수년간 이어졌다. 각각의 유적지가 왕궁터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과학, 토목, 건축,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꽃피웠던 백제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했다. 특히 백제 멸망의 수수께끼를 간직한 유물이 출토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성암마을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 중에 가장 이제 주목된, 세간에 주목된 유물은 정관 19년 명문이 있는 오칠 갑옷입니다. 정확하게 645년을 전후한 시점에 형성된 유물로서 그 정확한 연대를 가진 유물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유적과 유물은 그동안 연대를 두고 숱한 논쟁을 치러왔다. 명문과 같은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국내 고고학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반도의 고대사를 규명하는 열쇠가 될 국보급 유물들이 대거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명문이 새겨진 사리암과 금은으로 세공한 장신구 마녀점 등 백제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유물이 포함돼 있어 학계의 관심이 뜨겁다. 백제 문화는 중국 문화 일변도가 아니고 해양 문화, 그 동남아시아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국제성을 띤 백제 중심의 문화가 이제 재창출됐다 이렇게 보고 그런 데서 백제 문화의 진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기록 문헌에 의존해 왔던 백제사 연구의 전환점이 될 유적지 발굴과 출토 유물. 백제는 비록 삼국 중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비운의 국가지만 1400년 만에 깨어난 백제 유물은 백제인들의 역사와 기술을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다. 고구려 시조인 추모왕의 왕비 소선호는 아들 비류 온조 형제와 함께 남아한다. 형인 비류는 미추월, 지금의 인천에 정착하고 동생 온조는 위례성, 지금의 서울 지역에 정착하여 각각 나라를 세웠다.
비류국은 활발한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농업 생산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온조의 나라가 더 강성해졌고 온조는 두 나라의 백성을 통합하여 백제를 건국한다. 백제 초기를 한성시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의 백제는 강력했다. 사색이 동북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를 격파할 정도였던 것이다. 13대 근초구왕 때에는 고구려 평양성까지 점령한다. 그러나 17대 아신왕 5년에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에 피하여 한성을 침공당하고 임진강 유역을 잃었다. 그리고 475년 9월 고구려 장수왕은 친히 3만 군대를 거느리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다. 아들 문주에게 후사를 맡기고 최후까지 전장에 남은 괴로워. 괴로왕은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백제 역사가 500년으로 접어들 무렵 괴로왕이 피살되면서 백제는 옹진성, 지금의 공주로 도읍을 옮긴다. 뒤를 이어 즉위한 문주왕은 옹진에서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고 전열을 재정비한다. 백제가 공주 지역을 수도로 정하게 된 것은 동쪽에는 천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계룡산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신라라든지 또는 백제가 우회해서 공격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산맥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산성 북쪽 금강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의 이제 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구려군의 이제 공격의 공세를 꺾는, 저지시키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고요. 옹진 시기는 다섯 명의 왕을 거치며 64년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위축되었던 국력을 회복하는 것에 가장 주력했던 시기다. 501년 25대 무령왕이 즉위하면서 백제의 군사력은 방어체제에서 공격체제로 변화를 맞이한다. 무령왕은 안으로는 지방 통치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했다. 잃었던 영토를 넓히면서 혼란에 빠져있던 백제를 안정시켰다. 중국 양나라의 사신을 보내 외교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국방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523년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기반으로 하여 중흥의 군주로 활약한다. 옹진은 산과 강을 끼고 있어서 군사적 측면으로는 유리한 입지 조건이지만 지역이 협소하여 도성으로서의 기능과 왕도의 경제적 기반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또 금강 유역권을 기반으로 한 제지 세력이 점차 왕권을 제약하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하거나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국력을 회복한 백제, 중국 양나라에 보낸 국서에는 백제가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해서 다시금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강조한다. 원래 백제는 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한때 이제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서 한성을 상실하고 영토를 이제 빼앗겨버리고 말았지만 원래 백제, 강한 백제를 회복했다. 이렇게 이제 호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백제가 국력을 충실하게 다졌던 시기가 웅진성 시기가 된 것이죠. 성왕은 사비로의 천도를 차근차근 계획한다. 웅진 천도가 고구려의 침략으로 이루어졌다면 사비 천도는 계획하에 이루어진 준비된 천도였다. 538년, 성왕 16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긴다. 사비는 백마강과 부소산성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강을 타고 바다 진출이 용이하였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부여다. 남쪽과 동쪽으로 벌판이 있어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었던 곳. 넓은 평야를 끼고 있고 토착 세력이 없어 새로운 도읍지로 적합했던 곳이 바로 사비였던 것이다. 성왕이 사비 천도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지식과 일을 처리하는 결단력 때문이었다. 여기에 사비 천도를 지지하는 사시 세력을 기반으로 반대 세력을 제압하며 사비 천도를 단행한다. 천도 이후 성왕은
국왕의 권력 강화를 위해 모든 장치를 동원해서 왕권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성왕은 진흥왕과 제휴해서 고구려군을 격퇴시키는 등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보했지만 신라의 배반으로 나제 동맹은 결렬되고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후 한강 유역은 신라가 지배했고 700년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비성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외곽은 나성, 즉 성을 더 쌓아 수도 사비의 방어를 철저히 했다. 나성은 안팎에 이중으로 된 성곽의 바깥쪽 성벽을 말한다. 나성 안에는 왕궁을 비롯해서 관아, 민가, 사찰, 상가 및 수도 수비를 위한 방어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는 백제가 제일 먼저 만든 겁니다. 고구려보다도 더 먼저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방어시설인 나성을 둘른 그러한 기획도시가 사비도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부소산성 안쪽으로 사비도시를 들여다보면 동남리, 군수리, 관북리 등을 포함한 부여 일대에서 사비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언덕을 깎아 늪지를 메우고 정연한 도로망을 갖췄다. 그리고 도성 내에 체계적인 행정구역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왕도 오부제였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성공한 전도였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보다 매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도성을 만들게 됐고 또 기획된 도시가 돼가지고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시가지가 이제 정연하게 구획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백제가 그 사비성 지역, 지금 부여 지역을 이제 그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된 것은 대외교류의 어떤 활성화에 이제 박차를 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바둑판 모양의 시가지. 사비의 도시 계획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거학기술 서적, 주례 고공계는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의 도시 조성의 기본 원리를 제공했다. 백제는 고공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백제만의 독특한 건축 기술을 가미해 계획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고공기에 따르면 도시의 기본 공간 구조를 격자형으로 구성한다. 궁궐과 관청, 조정과 종묘 사직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았다. 백제는 이것을 응용하여 1400년 전의 신도시를 만든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성을 쌓을 때 사방 구리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고 가운데는 그 아홉 개의 길을 놓는데 그 아홉 개의 길이 서로 격자로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그러한 기록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 그것이 사용된 흔적이 나타납니다. 사비의 도시계획은 가로세로 98m의 격자형 블록 형태. 그 안에는 남북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들어있다. 왕궁터 추정지, 격자형 도로 유적, 남북대로, 그리고 6.3km에 이르는 나성까지 모두 계획 신도시의 흔적이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 도로는 무늬가 있는 벽돌이나 자갈로 깨끗하게 포장되었다. 도로 양옆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도랑을 만들고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돌판으로 조립한 지하 배수로도 설치되었다.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었던 셈이다. 길을 발굴하다 보니까 길 양쪽에 배수로가 보이고 곳이 일정한 간격으로 또 가로로 난 도로가 있고 그래서 전체를 발굴하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부분적으로 발굴해서 그걸 맞춰보니까 길이 정연하게 바둑판처럼 그런 길이 있었던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백제의 물관리 시스템은 한 가지 더 있다. 수주에서 불순물을 정화하면
각각 40m 길이로 연결된 기와 상수도관을 통해 필요한 만큼 물을 쓸 수 있었던 목곽 수조다. 지금과 같은 상수도 체계를 갖춘 셈이다. 당시 백제인의 뛰어난 물관리 능력을 엿볼 수가 있다. 게다가 당시 부여는 집안이 약했다. 그래서 집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만 했다. 도시계획 방법과 함께 현대 건축물에도 사용되고 있는 기법, 바로 말뚝공법이다.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저습지나 아니면 그 집안이 약한 데는 말뚝을 박습니다. 그 말뚝은 어디까지 박냐면은 지하수위 있는 데까지 박습니다. 이런 그 말뚝 공법은 말뚝을 박음으로써 이 흙의 마찰력을 강하게 해서 이제 이게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공법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인 공법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나무 말뚝을 쓰지 않고 콘크리트 말뚝이나 아니면 쇠 말뚝 이런 걸 대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백제시대에 있었던 기술이다. 그렇게 계획도시가 완성되고 538년 성황 16년 봄 백제의 중흥을 이루기 위해 사비로의 천도를 단행한다. 사비 천도를 통해 성황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부여족의 정통성을 백제가 잊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호를 일시적으로 남부여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 백제의 그 건축 공법 기술이 꽃을 피웠던 시기가 사비성에 도받은 시기고 또 도성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국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건축 기자재 또 인적 자원이 투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간에 백제인들이 쌓아 올린 건축 기술이 유감없이 투입이 돼가지고 사비도성이라고 하는 이제 웅장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국제적인 이제 시가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비 시기의 도시 계획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성 시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궁을 중심으로 반듯하게 늘어선 집들과 길, 적을 막기 위한 성곽과 성곽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못, 해자.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도시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흥납토성을 보면 도로가 발견이 됐어요. 자갈로 포장이 된 도로와 판석으로 포장이 된 도로, 동서 남북도로가 발견이 됐습니다. 도로가 있다는 것은 그 길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또 그 길에 따라서 공간을 구획을 했다라는 특징을 유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발굴하면서 건물지가 속속 드러났고 특히 완벽하게 갖춰진 배수시설, 토관까지 드러나 한성 백제 역시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도시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사실 한성 시기의 도읍이었던 하남 위례성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비류와 온조가 남하에서 건국한 근거지가 위례성이며 건국 13년 만에 하남 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것. 이후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유물은 이러한 논란을 잠식시켰다. 문헌사학계와 고고학계에서도 논란이 되었다가 결정적인 것은 결국 1997년에 풍납토성 발굴이 시작이 되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질의 유물과 수량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풍납동과 몽촌토성 일원이 백제의 첫 수도였던 위례성 그리고 나아가 한성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지금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 시기를 대표하는 풍납토성. 풍납토성의 대표적인 기법 두 가지 중 하나는 판축법이다. 판축법은 진흙을 시루떡처럼 차례로 빻아서 쌓아 올려 만든 기법이다. 강도가 세져서 현재의 콘크리트만큼이나 단단한 성이 되는 선진 기법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부여법. 부여법은 성벽의 중간 지점에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깔고 진흙을 켜켜이 쌓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지진과 같은 재난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최첨단 공법이었다. 산에서 나무 심는 것처럼 그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법인데 일종의 지반이 약한 곳에서 주로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풍납토성과 함께 또 다른 한성 시기의 성으로 몽촌토성이 있다. 성내천을 자연해자 삼아 두르고 있는 몽촌토성의 가장 큰 특징은 삭토법. 자연적인 지세를 이용해서 지형의 안팎을 깎아 급격사의 성벽을 조성하는 축성 방식을 말한다. 특히 몽촌토성은 해자인 성내천을 두고 성 밖으로는 목책을 설치했다. 해자를 건너온 적을 목책으로 한 번 더 방어하려는 이중 방어 시설이었다. 평지성에 있는 풍납토성이 적에게 취약하다면 몽촌토성은 해자와 목책 그리고 토성까지 3중의 방어 시설로 된 군사적 성격이 강한 성이었던 것이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풍납토성이 함락된 상황을 말하겠죠. 함락된 이후에 아마 몽촌토성에 들어와서 적을 막는 데 활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고구려에 패배해 남하하게 된다. 문주왕은 웅지, 즉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고 공산성을 쌓는다. 공산성은 도읍지인 공주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이다. 계획도시로 평가받는 한성과 사비 시대를 잇는 과도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발굴 현장에서 속속 드러나는 백제의 건물토와 유물. 이것은 백제 700년 역사 중 가장 짧아 잊혀지는 웅진 시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웅진도성에서 확인되는 지금 이제 왕궁 부속시설에서 30여 개가 넘는 건물이 확인이 됐는데 이 건물은 한성에서 사비도읍기까지 백제사 전반적인 그 역사 전개에서 허리와 같은 건축 기법을 보입니다. 공주 공산성이 백제시대 판축기법으로 쌓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공산성 성벽의 일부가 붕괴되었다. 복구 작업 중 공산성 성벽 일부에서 한성 시기와 같은 판축기법이 발견됐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토성과 석성을 함께 쌓았다는 점이다. 일부, 이제 그 골짜기 부분에 해당하는 곳은 석축을 이용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아마 그곳은 지형상 더 단단하게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석축성이 일부 활용이 된 것 같고요. 또 토성지와 석축성이 일부 연결되는 구간도 편축이라고 해서 바깥쪽은 돌을 쌓고 안에 내탁부는 흙을 다져가지고 판축을 해가지고 보강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성벽 축조 기법이 확인이 됐습니다. 공산성의 또 다른 특징, 바로 벽주 건물. 벽주 건물은 기둥을 촘촘히 박고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어 흙을 채우거나 벽을 만드는 백제 특유의 건물이다. 도랑을 파고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운 것은 건물의 상부 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건축 방식은 웅진 시대에서 시작하여 사비 시대에도 사용되었고 나아가 일본까지 전해졌다. 벽주 건물 형태가 되면은 건물이 지상화되는 이제 생활면이 지하가 아니라 수열이 아니라 지상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수열 주거지 형태에서 지상화되는 형태를 잘 보이는 것이 이제 공산성에서 확인이 됩니다. 사실 웅진 시대의 왕궁터는 확실치 않았다. 최근까지 추정만 해오던 곳을 발굴이 거듭할수록 10칸 20칸을 갖춘 큰 건물터와 연못, 우물, 저장시설 등의 유적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웅진시기 왕궁터로 확신하게 된 것이다.
우령왕릉은 무덤 전체를 벽돌로 쌓아 만든 무덤이다. 무덤 입구를 막을 때에도 벽돌을 사용했다. 벽돌에는 주로 연꽃 소재의 무늬가 있어 내부가 화려한 느낌이 든다. 입구의 아치와 방의 천장 처리에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고 벽돌이 맞물리는 부분이 곡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없이는 축조가 불가능한 지하 건축물이다. 문영왕릉과 같은 전축품을 통해서 볼 때 역시 이제 중국하고 교류가 이제 활발했다. 남조 계통의 벽돌 무덤인 전축분을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왕릉이 이제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백제는 이제 국가의 어떤 대외적인 발전에 있어서 중국하고 있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했던 그러한 나라고 또 개방적인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웅진 시기의 건축 기술은 사비 시기로 넘어오면서 절정에 이른다. 사비 시기의 유적은 백제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으며 백제의 꿈과 땀이 담긴 노력의 산물이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토속 기술, 기존의 기술과 외부에서 들여오는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이 돼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사비시대에 와서 꽃을 피우면서 외국에 수출하게 되죠. 특히 신라와 일본에는 백제의 건축기술과 함께 기술자도 함께 파견되었는데 이때 바로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싹트게 된 것이다. 신라의 황룡사 목탑, 석가탑, 일본 나라의 동대사를 비롯한 많은 건축에 백제의 건축 기술은 빠질 수 없었다. 그리고 사비 시대를 수놓았던 불교를 통해 백제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만 갔다. 백제 건축은 불교와 함께 성장했다. 불국토를 꿈꿨던 사비, 왕실을 중심으로 수용된 백제의 불교는 사비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왕실과 귀족 세력 이외의 계층까지 확산된다.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사비시기, 사찰의 모습에서 백제만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웅진성 도읍기는 백제가 국력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고 또 고구려의 그 남진을 막아내고 또 잃어버리던 땅을 되찾는 것이 백제인들에게는 최고의 과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문물을 흥성시키고 문화를 꽃피우는 것은 이제 후순위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사비성에 도읍하면서 문화가 이제 꽃을 피웠다. 백제 문화의 절정기가 이제 이루어졌다. 사비 시기에 불교가 융성했다는 것은 부여 내의 사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백제 불교의 중심, 정림사지가 있다. 정림사지는 사비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증거로 창건됐다. 나성으로 에워싸인 사비도성 안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위치한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정림사지가 사비도성을 조성할 때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세워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말하자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남북조 시대 혹은 수당에 이르기까지 이 도성에는 많은 불사들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불교 문화의 융성한 분위기,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그런 모습들이 역시 백제에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사비 도성과 함께 세워져 왕실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곳 정림사지. 일본 고대 사찰의 효시를 이룬 곳이기도 하다. 정림사지는 백제를 대표하는 가람 양식을 취하고 있다. 가람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사원을 뜻하며
사원의 배치는 시대를 반영한다. 최초의 그 가람 배치의 양상은 부처의 그 진신사리가 모셔진 탑이죠. 탑을 중심으로 해서 탑 내에서 공양을 하고 탑 내에서 여러 가지 의뢰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시적이지 않는 그런 불사리 중심에서 부처의 형상을 좀 가시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 이제 불전이죠. 백제의 가람 배치는 일탑, 일금당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중문, 탑, 금당, 강당이 일찍 선상에 배치되고, 중문에서 강당까지 회랑이 둘러져 성역을 이룬다. 왕흥사지 발굴 현장. 백제는 사비로 천도한 뒤 점차 국력을 회복해갔지만 결국 666년 나당연합군에게 패하였다. 결국 신라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어 현재는 터만 남게 되었다. 왕흥사는 백제 사찰 중에서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백제의 마지막을 지킨 곳이기도 하다. 왕실에서 발원해서 만든 사찰이며 왕실이 만든 것이 기록상으로 밝혀진 유일한 사찰이다. 토심 기초와 그다음에 그 또 건물의 기단부를 마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와들을 쌓아서 마감을 하는 그런 와적 기단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왕흥사지의 또 다른 특징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백제 사찰은 대부분 산이 끝나는 평지에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왕흥사는 구릉지에 위치해 전체적인 구조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사찰을 볼 때에도 올라가면서 보게 돼서 건물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적 특징은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했다. 여기에 백제인들만의 기술이 보태진 것이다. 바깥으로는 산 위에서 내려온 수로가 있어서 여기가 저습지가 형성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도 물이 고여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이 건물의 기단이 이쪽으로 건물이 이쪽으로 쏠려서 내려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집안을 보강을 했는데요. 땅을 파내고서 기와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 점토를 집어넣으면 침하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건물 이외의 주변 건물은 아주 가는 기둥을 서서 촘촘하게 만들고 바깥으로는 기둥을 세워서 회랑과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이 신라 고구려의 건물과 구별되는 특징인 것이다. 또한 백제 특유의 지붕 구조인 하앙식 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 석가래 밑에 내려오는 하앙이라는 재료가 기둥 위에 놓이면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처마를 길게 빼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백제인만의 기술이 집약된 것이 하앙식 구조다. 이것은 신라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주었다. 하앙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양식적으로도 아주 모양이 좋지만 기술적으로도 그러한 힘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술이 백제에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은 백제 사람들의 기술적인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또 다른 백제만의 특징으로 와당과 치미를 들 수 있다. 용마루의 양 끝에 부착하던 장식 기와를 치미라 하고 지붕에 기와를 얹어 내려온 끝을 막는 재료를 와당이라 한다. 와당과 치미의 문양은 삼국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 고구려는 딱딱하고 신라는 투박하다면 백제의 와당과 치미는 백제인들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굉장히 부드러운 선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기술적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아주 정교한 그런 기술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왕은 신라군이 쳐들어오자 사비성에서 지금의 왕궁리 부근으로 천도를 계획한다. 무왕의 고향이기도 한 익산에서 남부여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왕궁리는 무왕이 꿈꿨던 또 다른 백제였다. 부여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만든 왕궁리를 익산 경영의 본부로 삼았다. 무왕은 두 개의 수를 이제 경영했다. 그러니까 부여하고 익산 두 개의 이제 그 왕도 체제로 이제 나가면서 부여는 부여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또는 익산은 이제 그 백제인들의 어떤 불교적인 이념이 들어있는 이제 도시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이제 소홀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륵사 역시 백제 무왕 때 창건하였으며 삼국시대 절 가운데 백제의 절로는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무왕은 익산으로 천도하면서 미륵신앙을 전개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했다. 익산을 거점으로 백제의 중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삼국통일을 실현하고자 했던 무왕의 꿈이 서린 곳이 바로 미륵사인 것이다. 사비도성 내부뿐만 아니라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도 미륵사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가람이 조성되게 됩니다. 약 1세기에 걸쳐서 백제는 그야말로 그 불교 문화가 번성한 처처에 그 가람이 있고 탑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그려질 수 있는 불교 문화의 중심지가 된 것 같습니다. 창건 설화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무왕이 새로운 백제 건설을 위해 미륵하생 신앙의 바탕을 두고 창건한 곳이 바로 미륵사다. 미륵사는 세 채의 금당마다 그 앞에 각각 탑을 세워 배치한 3탑 3금당식 가람 배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배치는 당시 한반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특이한 형식이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목조탑의 그 탑신을 석재로 교체함으로 해서 석탑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장르의 그런 불탑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곳 백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창신 내지는 그 개혁, 문화 창달 이런 것이 가능할 정도로 백제의 그 불교에 대한 이해라든지 자기 나름의 어떤 그것을 성화시키는 그러한 경지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대 동아시아를 호령하는 강국에서 한성에 이은 두 번째 수도 웅진으로 그리고 사비로 천도하며 도약을 꿈꿨던 나라 백제. 백제가 만들고자 했던 불국토는 화려한 백제의 건축기술로 남아 700년간의 역사를 증명하는 듯하다. 사비성 시기에 이제 백제의 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700년간의 그 어떤 백제인들의 기술력 그리고 철화 이런 것이 응결돼서 발화된 것이 백제의 그 건축 기술이었다. 삼국 중에서도 가장 우수했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기술의 바탕에는 늘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개척 정신과 또 외부의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개방정신이 그 밑에 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60년 7월 백제의 사비도성은 화염에 휩싸였다. 기백장군이 황산벌에서 패하면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는 역사로만 남았다. 그러나 백제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백제의 건축은 14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며 찬란했던 문화 강국 대백제를 이야기하고 있다.